안녕하세요. 바오쌤입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6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화성시 서부노인복지회관 수요일 난타, 중급반 난타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3분기 학습, 교육학습 첫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부지런 떨면서 지금 텃밭에서 잣뚜콩을 따왔습니다. 요게 콩이 연그르면은 썰기가 불편하고 그랬는데 콩이 덜 연그렀을 때 콩이 연그런 거는 이제 밥이로다가 콩 잣뚜콩 밥이로다가 해 먹으면 맛있어요. 열매는 콩. 근데 요렇게 야들야들한 거는 썰어 가지고 요게 이제 요렇게 샥샥 썩 썰어 가지고 고추 건조기에 말렸다가 건조시켜 가지고 구증구포 하면 된답니다. 그리고 여주도 따왔어요. 여주도 썰어서 건조기에 말려서 차로 우려 마신 맛이고요. 그리고 애호박도 따왔습니다. 오늘 딴 수확이 애호박이 야들야들한가요? 애호박 100개 심어 놓고 텃밭에 실컷 어제도 10개를 땄는데 오늘은 1, 2, 3, 4, 5, 6, 7, 8, 9, 10, 11, 11개를 땄습니다. 아, 메뚜루박이 이렇게 주렁주렁주렁 열리기 시작하더니 예쁜 메뚜루박이로 바뀐답니다. 오늘 딴 오늘 나무에서 뚝 떨어진 메뚜 나무 이제 메뚜리 나 줄기를 타고 가더니 뚝 떨어져가지고 이건 내가 지금 무거워가지고요. 이게 몇 킬로가 나가나 재봤더니 와 6킬로가 나가요. 나무에서 뚝 떨어진 메뚜루. 금화기 꽃도 이렇게 아침 시간에는 예쁘네요. 엄청. 이게 오전에만 이렇게 예쁘게 피어있는 금화기 꽃 보면서 매미들이 장난이 아니네요. 이제 꽃들이 너무 예쁘게 피어가지고요. 바오세미 농원은 꽃들의 잔치랍니다. 엄청도 예뻐요. 실제로 보면 더 예쁘고요. 와, 매미 소리서부터 이쪽으로 한 바퀴 돌아볼까요? 성모님께 인사도 하고 백일홍서부터 요즘에는 온갖 꽃들이 너무 예쁘게 피어있어요. 우리 세미가 꼬리 살랑살랑 흔들고 있네요. 옥자목꽃도 너무 예쁘게 피어있고요. 이것도 칸나꽃도 너무 예쁘게 피어있고요. 백일홍서부터 온갖 꽃들이 바오세미 농원에는 이제 9월을 맞이해서 예쁘게 인사를 하고 있답니다. 꽃잔치는 바오세미 농원에서 하고 있답니다. 나만의 꽃잔치. 제가 오이도 가을 오이 심어놓고 실컷 따먹고 그런답니다. 여기에 이렇게 심어놓고 가꿔놓고 그러면은 벌써 3분이 지났네요. 그래서 영상 찍으면서 요거 다 예쁘게 가꿔주는 거랍니다. 바오세미 농원의 백일홍 꽃서부터 예쁘죠. 하루하루 영농일지 텃밭농사 영농일지 쓰면서 다일리아 꽃이 너무 예쁘네요. 요렇게나 해바라기 축제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바라기가 예쁘게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달리아 꽃도 구경하세요. 와, 이렇죠? 금화교 꽃 따야지 되는데, 우선 영상 끄고 금화교 꽃잎부터 딸 것이랍니다. 요 꽃이 식물성 콜라겐이라 그래가지고요. 하루하루 매일매일 꽃잎을 딴답니다. 식물성 콜라겐 덩어리 금화규 꽃이랍니다. 이쪽에 가을 김장배추도 심어놓고 예쁜 꽃을 보면서 붉은 상사화 꽃이 이렇게나 예뻐요. 상사화 꽃이 노란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 붉은색도 있는데 우리 집에는 붉은색도 이렇게 있답니다. 그래서 가지서부터 아사기 꽃서부터 주렁주렁 열리는 거 인증사 찍으면서 오늘 하루 노인복지회관에서 난타 수업 받으며 하루를 즐겁게 보내겠습니다. 영상 끝! 밤도 알람 보러 가고 주렁주렁
더덕꽃도 예쁘고 더덕꽃도 이렇게 예쁘게 피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끝! 안녕!